1위 정유미. 지난 17일 배우 정유미가 갑자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옵니다. 이날 정유미와 관련된 소식은 출연을 결정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배우 공유가 합류한다는 소식뿐이었는데요. 이어서 나영석 PD가 실검에 등장합니다. 나영석 PD 역시 연출을 맡은 프로그램 알쓸신잡3에 사진 자료 저작권 위반 뉴스가 보도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순위가 급상승했는데요. 되게 신기했어요. 또한 어떤 이슈도 없었던 이서진, 신세경, 에이핑크 윤보미, 조정석, 스피커 양지원까지 실검 줄세우기를 해 의아함은 증폭됐습니다. 이들이 나란히 실검에 오른 이유는 그날 오후부터 SNS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된 일명 증권가 지라시 때문이었는데요. 내용은 대부분 이들의 사생활과 연문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지라시에 언급된 인물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대거 실검을 장악하는 현상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가든 억측과 함께 음모론까지 불거졌는데요.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이 추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최소 같은 2년 날 발표된 제주도 예멘 난민 체류 허가를 덮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제작돼서 유포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찌라시가 도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들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대응하지 않으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또다시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고 그게 재차 논란을 확산시키는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음 날인 18일 오전 정유미가 가장 먼저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무근인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 나영석 PD 역시 가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선처는 없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가수 거미와 결혼을 알린 새신랑 조정석은 가족은 건들지 말라며 악성 루머에 강력 대응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사자들의 대응으로 24시간의 시끄러웠던 가짜뉴스 소동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